도전하라 세상을 다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밖에는 찌는 듯한 더위거든요. 적어도 한 32도는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운데 저는 이제 시원한 그늘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1시에 마쳤거든요. 1시에 마쳤는데 제가 돈벌 욕심에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투어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마감을 하고 난 뒤에 막 잠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트를 운전하면서 2층에 있는 카트고에 카트를 주차해야 되는데 카트를 그 운전하는 그 5분 동안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졸고. 그래가지고 막 졸면서 깨다가 이래가지고 주차장에 주차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해야 되는데 라카에 들어가가지고 한 1시간 잠을 잤어요. 2시에 일어났어요.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니까 막 잠이 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긴장이 풀려가지고. 아, 내일은 천사 조정이가 투어를 좀 해달라 했는데, 도저히 제가 체력이 안 되고, 넘기면 5일 당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이가 제일 친한 동생이 저한테 투어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넘기면 5일 당번이니까 제가 동생한테 거절을 했거든요. 언니가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투어를 해가지고 도저히 체력이 너무 안 된다고 막 귀에서 윙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목욕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졸면서 목욕을 했거든요. 목욕을 해야 개운하기 때문에 피로가 좀 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라도 목욕을 해야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억지로 진짜 졸면서 막 하품을 하면서 목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1시에 일어난 거예요. 오후 1시에 4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1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곰탕 한 그릇 먹고, 80세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할머니는 젊은 나이에 한 50살 정도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혼자 남편하고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자제분하고 남편을 두고 서울에서 이 종구서까지 내려오셔가지고 혼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목욕하시고, 그리고 7시부터 문 열어서 저녁 7시까지 12시간 일을 하신 그 돈으로 지금 계시는 상가도 사고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사고, 그리고 연금도 한 달에 100만원씩 붓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 54살이지만 어머니가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컨트리에 그림 보수하는 우리 어머니들도 연세가 80 몇 살이신데, 80세 이렇게 되시거든요. 창립 멤버신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어머니를 보기 때문에, 54살인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지, 대한민국의 최장수 캐디가 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을, 멘토를, 인생의 은인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내 가까이에, 내 바운다리 옆에 그 은인이, 스승이, 멘토가 다 살아계시고 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고 배우고 익히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수빈이는 여신 옷을 입었거든요. 샬랄라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제가 샬랄라 옷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산의 지하상가에 가면은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옷가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 다 다녀봤지만 그 마산의 지하상가 거기보다 이쁜 옷을 파는 데가 없어요. 그분은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서울에 가서 물건을 해가지고 오거든요. 아유, 너무 이쁜 옷들이 많아요. 제가 성공하면 강사로서 서울에도 뛰고 외국에도 뛰고 할 때는 꼭 거기 가가지고 이쁜 옷들을 많이 살 예정입니다. 수빈이는 좀 옷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쁘게 입으면서 김미경 강사님하고 나란히 서서 강의하는 게 제 꿈입니다. 김미경 강사님과 외국에 나가서도 같이 비행기를 마주 나란히 타고 외국에 가서 강의하는 것도 제 꿈입니다.
제가 오늘 고무탕을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한 것은 올 7월과 11월 달에 경남은행 중견 신입회원 연수했을 때 서비스와 리더십 교육을 할때 제가 강의안을 아직 못 짰다고 계속 마음속으로 업무 끝나고 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시간은 다 돼가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곰탕을 먹으면서 문득 내 머리를 스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16살부터 지금 54년 살아오는 동안 모든 업무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업무를 해왔는데 굳이 뭐 이론 공부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새벽 2시까지 고객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리더십을 키우고 있는데 잠을 안 자고 내 인생의 목표와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리더십이지. 무슨 책에 나오는 서비스 교육, 리더십 교육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후배들에게 경남은행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하면 되지. 꼭 책을 많이 읽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 교육이고 진정한 리더십 교육이 아니고 수빈이가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할 때 그때까지 하루 종일 11년 동안 해온 서비스 정신, 서비스 교육, 그리고 리더십 정신, 리더십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와 강의가 별도로 구분된 게 아니다. 그것은 다 똑같다. 내 생활이 강의요. 내 생활이 리더십이요. 내 생활이 강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경남은행 7월달, 11월달, 그리고 경남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가 죽을 때까지, 80살까지, 서비스 교육, 리더십 교육, 이미지 메이킹, 스피치, 메이크업, 워킹, 그리고 칼라 진단,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 법적 의무 교육,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그 자체다. 꼭 이론이 공부가 아니고, 살아 숨쉬면서 행한 것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김미경 강사님 저는 유튜브를 눈 뜨자마자 끄고 끼고 이어폰 끼고 퇴근할 때 2시까지 목욕할 때 그때 잠시 씻는 거 말고는 바지 뒤에다가 핸드폰 꽂아놓고 이어폰 꽂고 듣는 여자거든요. 일 나가기 전에 받기 전까지 한 20분 전까지 바지 뒤에다가 허리춤에 핸드폰 끼고 이어폰 꽂고 화장실에 가거나 카트 가지러 가거나 그진 일하는 동안 5시간, 10시간 말고 목욕하는 시간 잠시 1시간 말고는 그냥 김미경 강사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같이 생각하면서 항상 강사로서 그렇게 1년 반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또 김미경 강사님 강의 중에 오늘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또 찔찔 흘렸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김미경 강사님 따님이 김미경 강사님 제일 처음 강사 시절에 리더십 교육할 때 리더십 그 철자를 영어 철자를 틀리게 쓴걸 보고 따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미경 강사님도 처음 초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강의를 시작했고 29살 때부터 지금 현재 56까지 27년 동안 강의를 하셨는데 알고 강의를 한 것이 아니고 모르는 학무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강사로 지금까지 우뚝 설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직원분도 20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트 스피치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CEO들의 한 300명, 400명 교육을 시키고 계시거든요. 김희경 강사님 역시도 초창기에 29살 때는 강의를 못해서 강의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50만 원, 이렇게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다, 차근차근 밟아갔다, 이런 말씀을 유튜브에 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김미경 강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함께 해요. 이렇게 문자를 남겼거든요.
저 역시도 강사가 된지 1년 6개월 되는데,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뛰려고 하고, 날려고 했거든요. 의욕이 넘쳐가지고, 실제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강의를 연습하는 시간보다도, 오히려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뛰려하고, 날려하고, 달리려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유튜브 강의를 듣고, 수빈이도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걸음마를 떼고, 띄엄띄엄 뛰고, 걷고, 달리고, 날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80살까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비스를 팔아라. 김근종 근향대 관광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5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빨리 유튜브를 돌리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수빈이는 특히 거울을 보면서, 물론 지금은 주름도 많고 하지만, 아유, 수빈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이런 아주 공주병이 있는 여자거든요. 아주 긍정적이고, 자기 자신한테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고, 아유, 수빈이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쁘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눈꼴 시렵고, 듣기에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낙에 수빈이가 또 산다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공짜 돈은 없다. 그래도 10시간, 그진 준비하는 시간 빼가지고 15시간씩 노가다 하면서 사는 수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또 자기 자랑하면서, 잘난 체 하면서 살아야 또살 맛이 있고, 또 힘을 내서 땡볕에 일하는데 무거운 거 들고 뛰어야 되는데, 살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돈은 없다. 수빈이가 강의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세상에 공짜돈은 없다. 세상에 공짜돈은 없거든요. 수빈이는 공짜돈이 있다고 주식 투자로 7억을 날리고, 파산해가지고, 20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공짜돈은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또 실패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꺼내어서 300가지, 500가지를 던지면 그중에 한두 가지가 걸려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실패하지 않은 자는 도전하지 않은 자다. 도전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생은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얼마 전에 전미선님도 우울증으로 자기 목숨을 끊었잖아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저 역시도 이혼하고 난 뒤에 근 6개월 동안 잠이 안 와가지고 맨날 시계 소리 똑딱거리고 잠 약국에 한 10군데 가가지고 수면제를 한통 이렇게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10알을 털어 넣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꼴딱 새는 거예요. 결국은 6개월 동안 잠을 안 자느니까 얼굴에 빨간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독한 수면제를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불면증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딸이 있다 보니까 제 목숨 하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딸이 무슨 죄입니까? 그죠? 딸을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그 뒤에는 뭐 죽든가 말든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껏 살아오고 있는데, 제가 인생을 54년 살아오는 동안, 24살에 한번 끊으려고 했고, 우울증 때문에 경남은행 비서실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친구가 제일 친한 이정미라는 친구가 갑자기 시집을 가버리는 거예요. 남편과 문씨하고 결혼했는데, 고맙게도 같은 집안 사람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세번 만나고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가 갑자기 은행에 없으니까 우울증이 바로 와가지고, 제가 정신과 치료를 한달 정도 받았거든요. 제가 계속 자살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집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엄마 샴푸 갖다 줘, 린스 갖다 줘, 비누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 자체는 삶의 끈을 아직 수빈이가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머리 상할지도 모르니까 린스 좀 갖다 줘요 하면서 내가 삶의 의욕을 조금 찾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한달 정도 받고 다시 경남은행에 비서실로 송국헌 사장님께서 저를 내치지 않고 경남은행 비서실에 다시 근무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학교 고등학교 선생을 만나서 세번 만나가지고 저도 결혼했거든요. 이정미처럼 하늘이 맺어주는 배필을 세번 만나가지고 저도 결혼했습니다. 구식으로. 마산문화원에서 쪽두리 서고 결혼했거든요. 경상남도 도청에서 웨딩드레스 입고 촬영하고 구식으로 결혼식을 했네요. 수빈이한테도 좋은 꽃띠가 있었네요. 26살 때. 그렇게 살다가 8년을 결혼 생활을 마치고 또 얼렁뚱땅 결혼해 나니까 또 신랑도 그한번 연애도 못 해보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또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혼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저희는 부부 싸움 한번안 하고 이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가족들한테 의논을 하니까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뭐 하겠노?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저 역시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저 역시도 남편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할 여자거든요. 왜냐면은 인생은 단한 번뿐이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사람과 살다가 죽는 것이 맞다라는 아주 이상한 케케묵은 개방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보니까 제 남편을 이해를 하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0년 동안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오히려 하늘이 더 맺어준 인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분들은 잘 살겠죠. 또 무슨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실패해야 성공의 문턱에 들어갈 수 있다. 실패를 해라. 인생은 단한 번뿐이다.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다가 원 없이 살다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것은 자기의 운명이고 실패하지 않은 자는 한번 도전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전하지 않는 삶은 정말 너무나 지루한 삶이 아닌가. 밥 먹고 뭐 하고 또 출근하고 이런 인생은 정말 너무 재미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처럼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뭐 세계 일주하면서 사는 게 이게 진정한 인생이지. 그냥 쭉 일직선에 아무런 실패도 없이 성공도 없이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도 없이 산다면 그렇게 지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한번 태어났는데 매 억만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우리의 인생인데 그렇게 시시하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 미리 암으로 교통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비하면 인생이 너무나 처참한 인생이잖아요.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 못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도전이다. 도전하라.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내 인생의 그 강사로서의, 그걸 뭐라 합니까?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삶을 문수빈 강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서두가 길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돈은 없다. 세상에 공짜돈이 있다고 주식 투자로 7억을 날리고 파산한 여자. 하지만 11년 동안 2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고 일해서 다시 7억을 벌어서 우뚝 선 여자. 딸을 미국 유학 보내고 지금은 세계 일주하고 있는 여자. 그리고 지금은 강사로서 소녀 가정을 돕고 있는 강사 문수빈 강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상품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것은 기업에서 당연한 일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수익을 낼까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고객인 소비자의 비를 맞추지 않고 수익을 내기란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객이 백화점에서 유명 메이커의 옷을 한 벌 사면 일정 금액이 장애인 단체에 적립된다. 카드사에서는 고객이 사용한 매출액에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한다. 그 액수는 많지 않지만 고객이 자신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켜도 되고 아니면 카드사에 보내는 별도의 후원단체 입금 계좌로 송금시켜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수빈 강사 역시도 강사료를 받으면 양산에 있는 소녀 가장들에게, 소년 말고 소녀는 이리삐대도 저리삐대도 노가다를 해서 묵고 살면 되니까 소녀 가장들에게 기부하거든요. 1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을 더 보태서 저는 소녀 가장들한테 기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자라서 또 남을 돕고 소녀 가장들을 돕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경제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서 씩씩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한창 소녀 가장 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창 컨트리 사장으로서, 한창 캐디 양성학교 학교장으로서, 한창 도전 강사 학교장으로서, 한창 컨설턴트 대표로서 열심히 80살까지 살아갈 것을 여러분한테 다짐합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저는 비락식혜를 가장 사랑하거든요. 언젠가는 또 비락식혜를 TV 광고, CF 광고 모델로 나올지 모릅니다. 비락식혜 사장님, 저를 비락식혜 광고 모델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소녀 가장 장학 재단의 대표로서 소녀 가장을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카드사에서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일정 금액에 본사에서 일정 금액을 더해 후원하기도 한다. 물론 고객이 지불하는 것은 없다. 단지 카드를 많이 이용한 대가이다.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영원히 소비자와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제약회사라면 암이나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 단체에 일정 금액을 후원한다. 제약회사와 약국이 서로 공조하여 고객이 특정 약을 구입하면, 예를 들어 심장병과 관련된 약을 환자가 구입하면 심장병 단체나 협회에 일정 금액을 후원한다. 환자인 고객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제약회사와 약국에 고마움을 느끼고 계속 특정 제약회사와 약국을 이용한다. 서비스가 단순히 친절한 표시로만 고객을 감동시키는 시대는 지났다.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각종 단체,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 고아 단체, 유방암 연구재단, 장학 단체, 결식 아동 단체 등의 돈을 지원해 준다. 그러나 돈으로만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이미지 차원에서 아예 직원들이 참여하는 각종 후원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매장 장애인 협회에서 가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이런 단체를 초청해서 식사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기업에서는 휴가 때 자동차도 공짜로 고쳐주고 무료 상담도 해준다. 피자집에서는 피자 한 판을 판매할 때마다 일정 금액이 적립된다. 지역의 결식 아동 계좌로 반후 보내진다.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피자 한 판이 결식 아동의 식사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피자 메뉴판에 써놓은 것도 있다. 피자집이 돈 버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 역시도 쌍용 자동차 딜러로 3년을 근무하면서 한 달에 10대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쌍용 자동차 세일즈 모델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에미레이트 항공 성모는 비록 되지 못하지만 에미레이트 항공을 존경하거든요. 에미레이트 항공 광고 모델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언젠가는 또 되겠죠. 언젠가는 제가 또 에미레이트 항공사에 가가지고 또 강의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딸이 1년 6개월 동안 승무원 예비 취업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승무원 취업에 관련된 또 강의를 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물론 뭐 이렇게 주저리 많이 읽는다고 해서 강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줄의 키포인트만 얘기한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오늘 하루도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